저희 가족은 추수 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어스틴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적한 주립공원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비용은 들지만 초보 캠퍼들에게 적합한 러지 캠프를 선택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머물 레이크 브라운우드 스테이트 파크에 도착하였습니다. 영수증과 숙소 열쇠를 챙기고 지도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캠핑 숙소를 구분할 때 텐트, RV, 캐빈, 러지, 쉘터로 구분합니다. RV는 대형 캠핑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고 캐빈과 러지는 숙박, 조리시설, 화장실이 건물 내부에 갖춰진 형태의 숙소를 말합니다. 스크린드 쉘터는 텐트와 캐빈의 중간 형태로 건물 지붕과 뼈대, 창문과 문은 있지만 숙박, 조리시설, 화장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숙소를 말합니다. 저희 가족이 머물 숙소는 라지로 기본적인 시설들이 건물 내부에 갖춰져 있는 숙소 형태입니다. 이렇게 침대와 소파, 조리시설,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초보 캠퍼들이 지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밖에는 피크닉 테이블과 그릴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숙소 옆 레크리에이션 홀 뒤편으로 나 있는 산책길을 따라 걷기로 하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홀 옥상에서 공원 풍경을 조망해봅니다. 레크리에이션 홀 뒤편에서 시작하는 레이크사이드 트레일입니다. 호숫가다 보니 일교차가 커서 단풍이 짙게 들었습니다. 숯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긴 꼬챙이를 활용하여 마시멜로우를 굽습니다. 첫날 저녁은 삼겹살로 시작합니다. 직화구이 삼겹살의 맛 최고입니다. 아이엠 그라운드는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오늘 좀 흐리네요. 역시 캠핑 아침은 라면이죠. 어제 타고 남은 숯재를 활용하여 장난을 치는 아이들입니다. 흐렸던 날씨가 점점 개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재미난 일이 일어날까요? 아침 운동 겸 텍사스 오크 트레일을 걷기로 했습니다. 약 1시간 코스의 산책길입니다. 대부분 평평한 길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호수를 찍고 아침 산책을 마무리합니다. 점심은 핫도그입니다. 점심을 먹고 낚시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산 미끼를 파는 곳입니다. 파이어워드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는 낚시용품과 스낵,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다 쓴 숯도 하나 샀습니다. 낚시용품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질문을 걸어왔습니다. Have you ever fished with worms? 니네 지렁이 가지고 낚시해 본 적 있어? Just rip the little garland in half. And then run your hook through it. Okay. Just rip the little garland in half. And then run your hook through it. Okay. 평소 듣던 영어 발음과 조금 달랐는데 그냥 그럭저럭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렁이를 바늘로 잘 제대로 된 낚싯대도 없어서 지난번에 샀던 어린이용 낚싯대를 활용하여 일단 던져봅니다. 네,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자리를 한번 옮겨봅니다. 여기서도 애꿎은 지렁이 희생만 계속됩니다.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오늘 저녁은 소세지 바베큐부터 시작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최고의 힐링입니다. 둘째 날도 손살같이 저물어 갑니다. 아침마다 생각나는 라면의 맛. 떠나기 전 한 마리라도 잡자는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조용하고 사람 하나 없는 호숫가입니다. 물고기도 없나 봅니다. 체크아웃 전에 점심으로 먹을 불고기 조리를 마치고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바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안녕. 떠나기 전 이 공원에서 가장 긴 산책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걷기에도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매 한 마리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점심을 먹기 위해 호숫가 근처 피크닉 테이블로 왔습니다. 아까 조리해온 불고기를 빵에 넣고 나름 배추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2박 3일간의 가족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재미난 캠핑 여행을 진작에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꼭 다시 오자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